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대구와 경북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외식업계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3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우와 일식, 한정식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또 농축수산업계에도 경북의 경우 한우와 풍기인삼, 상주 곶감 등 선물용 농축산물 생산 농가가 많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